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나치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헨리 크레머 목사님이 시무하던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크레머 목사님이 대답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히 결정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씩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단결하여서 이 나치를 몰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네덜란드인 항거운동이 조직이 되고 훗날에 연합군의 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혹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후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혹독하게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앞으로 왕 앞에 다가올 혹독한 시련들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징계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성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용감해야 할 때 용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사랑과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나 용기와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분명한 고백 속에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때도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